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3일 일요일 신주의 굴톡 시작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오전 11시 전격적으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합니다. 어젯밤 국민의당 당원들에게 안철수 대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고심 끝에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출마를 요청해 오셨지만 한국 정치의 변화와 중도 실용 정치 실현을 위해 대선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랬었죠.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한 말씀들, 그리고 박원순 시장에게 후보를 양보했던 제가 결자 해지해서 서울시정을 혁신하고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해 달라는 거듭된 요구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문재인 정권 3년 반, 나라도 절체절명, 민생도 절체절명, 야권도 절체절명인 상황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고 실정을 바로잡아 나라와 야권 전체에 혁신과 희망의 기운을 불어넣겠다. 이렇게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저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서울시장 후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내후년 대선도 암울하다. 내후년 이 문재인 정권 시즌 2, 그런 정권을 우리가 만나기 싫다면 무조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내년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요, 그 이길 수 있는 카드가 뭐겠는가 나름 저 나름대로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카드가 있겠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안철수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서는 그런 카드가 필승 카드, 제가 생각했던 두 장의 카드 중에 한 장이다. 그런데 그런 거를 뭐 이렇게 너무 이게 내비치는 거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안철수 대표의 측근이죠.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조선일보하고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안 대표가 그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그랬습니다. 올해 8월에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 최근 인터뷰에서는 아예 생각이 없다. 나 서울시장 거기서 빼달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대표 주변에서는 완전히 문을 닫은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그 국민의당 부대변인 중에서는 안철수 대표에게 누차 서울시장 출마를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화답이 없다 하면서 탈당하는 일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입장이 바뀌었다. 이태규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네요.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본인이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왜 본인이 나설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태규 의원이 또 이렇게 얘기했네요.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대비한 야권 단일화 문제와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시정에 대한 비전 등에 대해서 또는 이제 단계적으로 밝혀나가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난번 4월 총선 때도 그랬고요. 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우리가 국민의 힘으로 정말 문자 그대로 국민의 파워, 피플 파워로 이거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비판적인 모든 사람들과 스크럼을 짜는 그 무지개 연합을 반드시 완성해야 된다.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반문진보라는 사람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고려대학교의 최장집 명예교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권경애 변호사, 김경률 회계사, 서민 교수 뭐 이런 분들 해서 반문진보, 이분들에게는 정말 좌파가 아니고 진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적 애정이 담뿍 담겨있는 시선으로 사회와 정치를 바라보고 논평을 하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하고도 우리가 다 힘을 모아야 된다. 왜냐? 정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결국 다수파를 만들어야 된다. 다수 만들기, 다수파 만들기가 선거 전략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한 표라도 더 많아야지 이기는 거. 그건 뭐 너무나 잘 아실 테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수파 만들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총선 직후에 김종인 전 의원을 이렇게 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를 해서 이제까지 뭐 한 7, 8개월 이렇게 해왔습니다만 국민의힘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람들이 믿음직한 그런 대한야당으로서 충분히 그런 거를 못 받고 있는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집토끼와 산토끼 그런 관계로 보면요. 우리가 집토끼는 기본으로 하고 산토끼들도 최대한 끌어모아야지 이길 수가 있는 거고 그거는 제가 누차 강조했듯이 중도 무당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된다. 이념적으로는 보수, 중도, 진보 중에서 중도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또 지지하는 정당 없음 그 무당층 무당파로부터 이를 받아야 된다. 그런 점에서는 이 중도 외연 확장성이 있는 안철수 세력과의 결합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요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요 야권 단일화는 이건 뭐 반드시 필수적인 코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내일 국민의힘에서 공청관리위원회를 발족할 그 스케줄입니다. 내일 국민의힘이 공청관리위원회를 발족한. 근데 거기에 이제 공청관리위원장이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이죠. 공주부여가 지역구인 정진석 의원이 이 공청관리위원장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후보 출마 선언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훈 전 의원, 김선동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뭐 이런 사람들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 사람들로는 조금 힘들겠다.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좀 더 무게가 나가는 그런 중량급 인사들이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얘기가 나온 게 오세훈과 유승민 두 사람은 내후년 대선을 바라볼 게 아니라 체급을 좀 낮춰서 서울시장 후보 도전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여성 후보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어떻겠느냐 오세훈, 유승민, 나경원 나름대로 호불호가 있지만 있지만 전국적 지명도를 갖고 있으니까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가 박영선입니다. 이제 중소기업 벤처 이게 그만두고요. 곧 그만둘 겁니다. 그리고 추미애랑 같이 교체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만두고 나서 바로 서울시장 후보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그럼 박영선을 꺾을 수 있는 확실한 필승 카드가 뭐냐 해서 오세훈, 유승민,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좀 나서줘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저는요 오세훈, 유승민, 나경원 3인 중에 한 명이 나서는 것보다 오히려 안철수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가는 게 두 가지 점, 최소한 두 가지 점에서는 보다 더 많은 득표를 얻을 수 있겠다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안철수 결자 해지라는 말을 했죠. 이 박원순이 3선을 하다가 막판에 여기서 잘못 건드려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박원순 서울시장 만들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안철수 아닙니까? 박원순은요, 그때 서울시장 나가고 싶어 했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지율이 3% 4%뿐이 안 나왔습니다. 안철수는 무려 50%가 넘는 그런 폭발적인 지지율을 그때 확보를 했는데 그거를 다 지지율을 협찬을 해준 거죠. 협찬을 좋아하는 박원순에게 안철수가 당시에 지지율 협찬을 해주고 박원순을 사실상 서울시장으로 만든 거는 안철수다. 안철수가 없었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불가능한 프로젝트였다. 다 아는 거고. 그 이후에 박원순이 민주당으로 들어가고 뭐 재선 3선. 3선 때는요. 안철수도 본인도 후보로 나섰는데 안 됐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그때 못 이룬 거. 이제 안철수는요 확실하게 문재인에게도 후보를 양보했고 박원순에게도 문재인에게는 대선 후보 2012년에 양보했고 또 박원순에게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양보했고 그래서 맨날 철수만 한다 뭐 이런 비아냥까지 들었는데 이제는 확실한 반문 정치인입니다. 이제는 반문 정치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문재인 저 세력에, 저 무도한 세력에 맞서서 이기기 위해서는 적어도 과거를 묻지 않는 정도의 그런 용기와 지혜, 그런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가 결자 해지라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이게 좀 명분이 된다. 그때 내가 후보를 잘못 양보를 해서 이렇게 했고 결국 제가 그런 점에서 이렇게 과오를 범했는데 이번엔 바로 잡겠다 하는 그런 점에서 명분이 있고 설득력이 있을 거고요. 안철수는 줄곧해서 중도 실용 정치, 중도 실용 이걸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중도 보수 대연합,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무지개 연합을 만드는데 보수 정당 소속보다는 중도 정당 소속 후보가 단일화,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서는 게 한 표라도 더 얻는 데 유리할 것이다. 특히나 반문 진보 인사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도 상당히 한몫할 것이다. 이 안철수, 그러니까 뭐 진중권, 뭐 김경률, 권경애, 뭐 서민, 뭐 이런 사람들이 반문 진보 인사들이 국민의힘하고 같이 하기는 조금 그 껄끄러워합니다. 아무래도 이 진보 저쪽 진영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안철수와 함께하는 것에 대한 큰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유권자들도 상당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안철수의 득표력은 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이제 야권 단일 후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내일 국민의힘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이제 공천 룰을 만들 겁니다. 공천 룰을 만들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천 룰은 어떻게 되냐면 100% 완전 국민 경선으로 해야 된다. 100% 완전 국민 경선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당원도 중요합니다. 당원도 중요하지만 당원은 열성적인 그 애당심이 있기 때문에 완전 국민 경선 하면은 당원들 중에 대다수가 참여를 할 거고요. 비당원 중에 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시키는데 그 마음을 두고 있는 그런 비당원들, 비당원 국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축제로 만들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 종식을 위한 축제로서의 이 경선판을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당원들은 기본이고 비당원 국민들도 가급적이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완전히 오픈을 해야 된다. 이게 미국에서는요, 그 무슨 후보, 뭐 국회의원, 상원, 하원, 또 대통령, 이게 다 오픈 프라이머리, 그게 완전 국민 경선입니다. 국민 공천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우리 헌법 1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정당의 후보도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국민이 뽑는, 그런 점에서 국민 공천이 되는, 그게 헌법 원리에도 맞고요.
그래서 당 대표가 이 사람은 X고 이 사람은 동그라미고 이 사람은 뭐 세모고 이런 식의 이게 밀실 공천, 당의 몇몇 보수 실력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공천,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오늘 안철수가 출마 선언을 하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요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종인 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정한 관리자, 심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누구는 뭐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자꾸만 이렇게 품평을 하고 이렇게 하면요 이게 불공정 게임이 돼버립니다. 이 공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누가 후보로 선출이 되더라도 거기 흠결이 생기고 상처가 있는 겁니다. 흔쾌히 또 떨어지는 사람이 승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이지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부터는 공정한 관리자 심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런 얘기 저는 더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정말이지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은 저는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야당에서 웬만한 후보를 선출하면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서울시장 여기서 지면요.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선거입니까? 박원순이 삼성까지 했는데 서울 제대로 해놓은 것도 없고 부동산 완전히 이렇게 정말이지 이 끔찍한 상황으로 만들어놓고 그래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인데 야당이 진다면요 더 이상 이 나라의 희망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안철수 대표의 출마 선언은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편안한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